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단 제13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전 8경기입니다. 오늘 2구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주신흥고와 보성고가 만났는데요. 청주신흥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확실히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 준우승팀 보성고가 불의의 일격을 맞았는데요. 네. 그만큼 청주신흥고의 전력이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이제 2국에서는 보성고가 자랑하는 최강의 페어조가 출전하기 때문에 네. 네, 보성고의 반격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보성고의 카드는 2국부터입니다. 그 전에 대회 정보부터 보고 오시죠. 네, 본선에는 총 32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정기 16강 팀과 그리고 예선 통과한 15개 팀, 그리고 특별 시드 한 팀이 있는데요. 바로 청주 신흥고가 이번에 시드, 특별 시드를 받았습니다. 각 팀은 두 선수가 2회까지 출전 가능합니다. 네, 대회는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1부원 3인 릴레이 바둑, 2부원 2대2 연기 바둑, 3부원 3인 릴레이 바둑으로 승리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고요. 준우승팀에게는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32강 대진표입니다. 자, 지금 8경기 이제 반환점을 도는 32강전인데요. 청주신흥고와 보성고가 1국은 끝냈습니다. 청주신흥고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네. 청주신흥고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고요.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과연 보성고의 최강 페어조를 맞아서 네. 청주신흥고 선수들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2국 연기 대결입니다. 자, 사실 보성고의 2국은 사실 믿고 볼 수 있는 팀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3국을 좀 예상해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 보성고의 네. 전략은 그 2국과 3국에 좀 승부를 거는 스타일입니다. 네. 특히 그 2국의 최강의 페어조가 있기 때문에 만일 2국에 승리하게 된다면 역시 이 3국에도 네. 지금 보성고의 최강의 투톱 그 안진원, 이현승 선수가 또 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2국에 승리하게 됐을 때는 또 보성고가 좀 3국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주신흥고도 좀 2국에서 좀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청주신흥고가 1국에서 내용적인 면으로 놀래킨 적이 있기 때문에 2국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32강전 8경기 2국 청주신흥고와 보성고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3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 8경기 2국입니다. 현재 청주신흥고가 보성고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청주신흥고의 이제 조경훈 선수와 박석빈 선수인데 네. 박석빈 선수는 이제 1국, 그 2국 그 중반에 나와서 상당히 안정적인 바둑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조경훈 선수는 현재 청주신흥고의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데 네. 뭐 충북대 대표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충북 바둑협회 지금 전무이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바둑과 아주 밀접한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청주 지역 바둑계 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국부터 누누이 얘기해 주신 바로 그 팀이죠. 그렇죠. 사실 보성고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네. 이 안진원, 이현승 최강의 페어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강의 페어조를 상대로 또 청주신흥고의 이 두 선수들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네. 오늘 또 재밌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보성고가 연기 대결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청주신흥고가 또 다른 내용을 보여줄 것인지 이 어떻게 보면 1, 2, 3국 오더 싸움이기 때문에 네. 보성고 같은 경우 2대2가 이런 오더로 붙박이가 된다면 1, 3국 오더를 어느 정도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건데도 안 바꾸는 이유는 너무 1승 카드여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2국 이 페어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성고 입장에서는. 네. 그만큼 이 안진원, 이현승 이 페어조가 출전해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본선 32개 팀 페어조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이 안진원, 이현승 페어조는 거의
최강의 전 조합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실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이 두 선수의 기풍이 두 선수 모두 전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 스타일도 비슷하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네. 너무나 잘 맞고 있어요. 실력과 기풍이 모두 맞기 때문에 네. 이보다 더 성적을 잘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송고를 보게 되면 10회 대회, 그러니까 11회 대회 이전하고요. 네. 그 다음에 11회 대회 이후하고 좀 바뀝니다. 왜냐면 11회 대회부터 페어 대국이 생겼거든요. 아, 그때 신설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송고가 그렇게 좋은 활약은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8강이 최고의 성적이었고, 네. 이 페어 대국이 생긴 이후에는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뭐 11회 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했었고, 네. 또 12회 정기대회에서는 또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역시 그 원인으로 본다면, 이 최강의 페어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판 2선승제에서 1승 먹고 들어가는 건 엄청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수가 이제 페어조에 출전을 하게 네. 되고 또 3국에 다시 이 최강의 조합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출전하지 않고 있는 또 김영모 선수가 또 있습니다. 또 이 그러니까 안진원, 이연승, 김영모 이 세 선수만 놓고 본다면 네. 어느 팀과 대결해도 밀리지 않는 그런 막강한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보성고의 전력은 이제부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성고가 강팀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1국을 청주 신원고가 가져가긴 했지만 네. 이제부터 승부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보성고 입장에서도 1국을 패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긴 하지만 지금 믿고 있는 이 안진원, 이연승, 김영모 이 선수들이 있기 네. 때문에 아직은 뭐 보성고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다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백이 갈라치면서 포석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묘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뭐 공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갈라치기라 그래야 되나요? 예. 지금 뭐, 백이 타가 왔는데. 네. 글쎄요, 좀 목적이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 이 흙에 대한 공격인지, 갈라침인지. 이제 흙이 뭐 이쪽을 틀어 맞겠죠? 뭐 끊어서 둔다든지. 뭐 2단 젖혀 가나요? 보통 이제 끊는 수를 이제 많이 두는데요. 네. 여기서는. 근데 이 페어 대국이 생긴 이후부터 좀 달라진 점이라면 사실 페어 대국이 있기 전과 후에 좀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페어 대국이 강한 팀들이 최근 몇 년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만큼 페어 대국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팀들도 좀 페어 대국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 백이 이었습니다. 그건 좀 당했는데요. 이것은 뭐 하나 끊어놓고 이것을 이제 끊어 잡는다든지 이제 끊어놓게 되면 이제 축이 문제가 되는데 축이 되더라도 축머리를 백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흙도 이쪽을 이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 이은 것은 좀 제가 볼 땐 실수 같아요. 뭐 귀를 끊어 잡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귀를 끊으면 다시 또 하변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있는 것과 호구 치는 수가 네. 선수로 듣게 되는데 이것을 틀어 막혔기 때문에 석이 상당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너무 당했습니다. 네. 일단 초반 이 포석 단계에서는 지금 흙이 좀 리드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백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 형태가. 지금 백이 지금 이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수가 없을 때, 뭐, 이런 정석이 있긴 하지만, 이 정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백이 이렇게 두 칸 벌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네. 이곳 단수 치는 수와, 또 나중에 흙이 뭐 나오고, 이쪽을 단수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쪽을 이제 붙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활용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형태도 그렇고, 이 우하기 쪽, 백이 조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초반은 흙이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이 키울 곳은 상변이라고 봤습니다. 봉쇄하면서 네. 모양을 키워나갑니다. 네, 좀 모양을 좀 크게 키웠어요. 사실 이 푸친수로는 보통 둔다면 이 호구거든요. 이제 호구 쳐서 두텁게 모양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특히 이 상변의 이 백의 간격이 넓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백이 이렇게 모양을 크게 키워서 폭을 넓혔기 때문에 지금 큰 자리가 정리가 된 이후라면 흙이 차후에 이 상변 침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성고의 이제 안진원 선수와 이현성 선수는 이제 전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두 선수의 그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전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또 청주 신흥고가 지금까지는 뭐 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뭐 반면 운영은 뭐 그런대로 그러니까 상대의 그 맞춤 전략으로 본다면 네. 뭐 잘 두고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진원 선수가 이어주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사인일까요? 지금 반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진원 선수와 이현성 선수가 지금 전투형인데 네. 지금 싸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어주면 제가 볼 때 붙일 겁니다. 예, 이제 호구 치고 제가 볼 때 거의 99%일 것 같아요. 예, 이건 당연히 붙입니다. 네. 이것만 봐도 뭐 한두 번 호흡을 맞춰본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네. 페어조가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팀에 따라서 뭐 1국과 2국, 3국 오더가 이제 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승고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안진원, 이현수 선수가 항상 페어조로 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호흡을 여러 번 맞춰봤기 때문에 정말 그 호흡이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게 되면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이 두 선수는 아, 여기 두면 아, 이렇게 둘 것이다. 그게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백이 들여다본 돌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처리는 흙이 잘 됐는데요. 지금 백이 들여다봤는데 흙이 있지 않고 반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흙의 자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백은 이쪽 눌러가야 되고요. 눌러가야 되고 이 하변 쪽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지금 흙이 이곳을 힘차게 올라서면서 네. 이 하중앙 쪽에서 이제 흙이 좀 집을 크게 만들 여지도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곳은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이 하변과 상변. 이제 백이 지금 이 우변 쪽을 두게 되면서 백도 이 상중앙 쪽에서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변에서 많은 집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지금 둘 수 있는 차례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상변을 택했네요. 역시 공격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깊지 뭔가, 않은 건가요? 좀 깊은 느낌도 있죠. 예, 그런데 주변의 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뭐 공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모자를 씌워야 되는데 흙이 뭐 이런 쪽을 뛰어나갈 수도 있고 뭐 이쪽 날을 잘라서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된다면 뭐 안진원 선수는 뭐 크게 공격받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좀 깊게 삭감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흙이 그곳 침입해서 백 모양을 치우게 된다면 지금 흙이 곳곳에 많은 실리를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실리면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반대로 백은 상변이 이대로 지워지게 되면 이렇다 할 집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침입한 흑안점에 대한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공격을 실패하게 된다면 집 부족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뭐 일감은 모자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공격을 하기 전에 뭐 이런 것도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붙이고 그리고 치받게 되면 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예, 이런 두터움이 있다면 뭐 이쪽 들여다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거의 100의 선수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교환이 된다면 이 주변이 100이 상상 철벽입니다. 또 이렇게 교환을 해놓으니까 그럴싸한데요? 이런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100이 네. 모자를 씌워서 거기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가실 것 같아요.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잡힌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도 확률로 따지면 살 확률보다 잡힐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일단은 보류하고 모자는 씌웠는데요. 일단 뭐 모자는 날일자로 벗으라는 격언대로 지금 날일자로 벗었고요. 일단 사전 공작을 하고 네, 있죠. 백의 대응도 좋습니다. 네. 바로 막으려고 하지 않고 바깥에서 서서히 조여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공격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사전 공작을 다 해놓고 이런 쪽에 주변을 강화시켜서 공작을 해놓고 그때 모자를 씌우는 것인데 일단 감각적으로 모자는 씌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간접적으로 이런 쪽을 보강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직접적인 공격을 택할지요. 근데 직접적인 공격을 하다가 섣불리 이 공격을 했을 때이흙을 그러니까 살려주는 그런 진행이 또될수 있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공격에 실패했을 때는 집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모양의 급소인가요? 이곳이 흙이 맞게 된다면 흙도 탄력이 생기는데요. 제가 볼때 뭔가 지금 백의 공격이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쪽에 교환이 되어 있으면 흙이 이쪽 막는 수순이 돌아오질 않고요. 백이 이쪽을 밀고 안녕을 없앤 이후에 이렇게 씌워서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흙이 막는 순간 이제 흙은 탄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붙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또한칸 뛰게 되면 또 이곳 형태도 어느 정도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격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타겟은 한수 실수하더라도 다시 살수 있는 수단이 생기지만 공격은 한번 실패하면은 잡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네. 뭐 중앙 나가야죠. 뭐 붙여서 일단 이것부터 둡니까? 이제는 만만치 않아진 것 같아요. 사실 흑의 이 침입이 좀 과한 듯 보였거든요. 그러나 백이 지금 제대로 응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도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흑이 이제 이곳을 그냥 받으면 이제 이곳은 선수가 되는데 이쪽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네. 실전처럼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사전 공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은 실리로 돌아섭니까? 글쎄요. 지금 백이 집으로는 상당한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이 정도는 조금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백 네. 입장에서는. 이제 흙은 연결고리가 하나 생겼다 보니까 백의 공격도 반대로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흙은 언제든지 이곳 맞게 되면 이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백의 약한 곳,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뭐한칸 뛴다든지 해서 미리 이런 교환을 다 해줬으면 지금 이곳은 백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좀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교환이 백이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낄 이유가 없었는데 일단 이 공격이 너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상변의 백은 살 수 있겠지만 갈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열버짐도 짊어져야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흙이 차단을 하니까 백이 살기 위해서 이선으로 한 칸을 뛰었고요. 좀 중앙에 하나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눈목자로. 아,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앙이요. 중앙에 백 나를자로 되어 있는 곳. 제가 마우스를 잡아볼 줄 몰랐네요. 제가 지금 어딘지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네. 예. 심지어 여기 갖다 대지도 못해요.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닌데요. 아닌가요? 예, 그럼 좀 찍어주시죠. 여기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흙이 그곳을 네.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좋은 자리네요. 일단 이곳이 네. 백 입장에서는 일단 흙이 이쪽 머리를 내밀게 되면서 상당히 열버졌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가장 알기 쉽게요. 뭐 지금 이거 이런 공격도 강력하지만 가장 알기 쉽게 흙이 이쪽을 나와서 끊기만 하더라도 이 양쪽 백이 차단이 되면서 양쪽 수습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나와 끊는 수가 아니라 지금 이쪽에 이제 눈목자를 해서 급소를 가서 이런 식의 공격도 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곳이에요. 그만큼 백이 네. 열버졌습니다. 지금 보성군은 속기에다가 힘도 대단합니다. 몰아치는 힘이 한번 탄력을 받으니까 멈추질 않는데요. 이 안진원 선수와 이현선 선수는 네.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두 선수 모두 굉장한 속기파고요. 그리고 보면 그 성격들이 급해요. 네, 정말 급하고 네. 그리고 전투형입니다. 이런 곳이 모든 것이 다 두 선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환상의 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선수가. 네. 뭐 예를 들어 좌상귀를 흑백 모두 두고 있었다고 해도 안진원 선수가 전혀 다른 곳을 한번 건드리면 거기서 또 이현승 선수가 잘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성향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호흡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선수가 바둑이 좀 잘 안 풀릴 때는 그때는 조금 이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네. 두 선수가. 예. 근데 이거 조급해하는 그런 네. 또 문제점은 있는데 바둑이 잘 풀릴 때는 정말 두 선수 호흡이 잘 맞아요. 지금 그곳을 지금 안진원 선수는 짐 떼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시비를 걸 수 있을까부터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백의 약점을 찾으면서 네. 뭔가 분란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곳 네. 그걸 찾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백이 약점이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백이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것은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이곳 막히는 것이 또 아프거든요. 그리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굿자로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뛰기만 하더라도 네. 잡았네요. 사실 백이 잡질 않고 이 중앙 쪽을 중앙 쪽 그러니까 위쪽을 단수 친다든지 해서 좀 집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두텁게 처리하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두 점을 잡고 흙도 허구가 아니라 그냥 건너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네, 간명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실리의 균형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뭐 치우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흙이 조금 편해 보입니다. 근데 저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성고의 안진원 선수와 이현승 선수는 이제 여러 번 호흡을 맞춰봤고, 지금 청주 신원고는 이번이 또첫 출전이고, 그러니까 네. 첫 출전이 아니고 이제 8년 만에 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어 대국은 처음이고, 그리고 아마 조경훈 선수와 박석빈 선수가 이 페어 대국에서 호흡을 맞춘 것도, 그러니까 연습은 그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좀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얼만큼 이제 호흡을 잘 맞추느냐가 중요해 네. 보입니다. 실 지금 비교 대상이 보성고여서 그렇지 조경훈, 박석빈 조도 호흡이 안 맞는다고 볼순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는 뭐 네. 큰 실수 없이 예, 뭐 안정적으로 두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흙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흙이 밀었기 때문에 백이 이쪽 뭐 보강을 해야 됩니다. 뭐 응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 돌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흙이 아마 이런 식으로 크게 모양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이 하중앙에서 정말 흙에 큰 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백이 뭐 곳곳에 집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하중앙 쪽에서 이렇게 큰 집이 만들어진다면 백이 이 흙집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한번 세볼까요? 이곳이 10집, 12, 13, 14, 15, 20, 21, 22, 28, 30, 34. 대개 한 35집 정도 나거든요. 네. 근데 만일 흙이 이곳을 둬서 집이 난다면 하변만 10집, 해도 18, 20, 26, 30. 이것만 하더라도 35집이 일당백이네요.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하나의 모양으로 지금 100집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흙은 뭐 이곳과 이곳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주 신원고도 지금 승부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 하중앙 쪽 흙집이 그대로 집이 난다면 집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 버텼고요. 자, 승부 호흡은 좋습니다만 우변의 백 조금 시달려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얘기하셨지만 좋은 승부 호흡이에요. 네. 사실 바둑이란 경기가 반집을 지나 뭐 10집을 지나 똑같은 한 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중앙 쪽이 약하지만 받아서 알기 쉽게 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뺐으니까요. 감수는 해야죠. 백 모양이 워낙 안 좋긴 합니다. 네, 현재 흙이 계속해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곡은 보성고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보시죠. 제13기 예스24회 고교동문전 32강. 여기서 청주 신흥고가 승리하면 여덟 번째로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보성고의 안진원, 이현승 선수 역시 막강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앙 공격을 하게 되면서 네. 백이 상당히 좀 곤란해진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시달리는 그물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의 안형이 지금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졌고요. 지금 예. 이 중앙도 그렇고
이 우변 쪽에서도 지금 이곳 한집의 형태가 있긴 한데, 네. 과연 중앙에서 이제 한집을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곳 찌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요. 예. 예, 백이 이곳을 치받더라도, 예, 흑이 이곳을 찍게 되면 이곳에 안녕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백이 이제 중앙 쪽으로 이제 움직여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주변에 흑이 상당히 두터운 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흑이 지금 잡으로 가려고 한다면 백의 사활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이 하나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곳의 흑의 약점이죠. 이 끊는 수가 선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쪽 치받는 수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에 백이 끊어서 이런 것을 선수한다면 좀 약점을 좀 노려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당장 흑이 이쪽을 단수치고 장문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흑이 잡으러 갈지 아니면 대략 이득을 취하고 놓아줄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흑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만일 형세가 흑이 불리하다면 끝까지 잡으러 가겠지만, 형세가 유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타협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청주 신홍고 좀 위기를 맞았는데요. 사실 흑이 이곳 밀어왔을 때 백이 중앙 쪽을 보강하는 것이 정수긴 하지만 받아주다가는 이제 흑이 이 하중앙 쪽 흑집을 크게 만들어서 집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백이 버틴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 무리수긴 하지만 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막상 네. 공격을 당하고 보니까 백이 상당히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아, 이건 잡으러 가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흑이 잡으러 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잡으러 가는 수단이 많았었는데. 이거 집으로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집인데, 네. 흑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치받아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일부러 이렇게 둔 건가요? 마치 선전포고처럼. 사실 뭐 이해는 되지 않네요. 이현승 선수가 뭐 네. 어떤 생각을 하고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딜 둬도 잡을 수 있으니 손해보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뭐 백의 안녕은 똑같은 한 집입니다. 아, 패를 걸어요? 지금 안진원 선수 심기가 좀안 좋아요. 지금 이현승 선수가 실수한 거예요. 그 네. 수는. 그러니까 왜 실수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패를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어야 돼요. 왜 이어야 되냐면, 있게 되면 귀에 백의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백이 손을 뺐을 때는 이곳을 먹여치고요. 네. 백이 때려내면 흑이 치중을 하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곳은 양자충으로 백이 잡히게 돼요. 아.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먹여칠 때딸 수가 없겠네요? 예, 네, 그러면 흑이 먹여쳤을 때 호구를 쳐야 백이 하고요. 호구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흑이 때려냅니다. 그럼 백이 한 집을 내야 되는데 흑이 이곳을 두게 되면 패가 되거든요. 그러면 흑이 있는 수는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00% 선수는 아니지만 손 뺐을 때는 귀에 백의 사활이 패가 되기 때문에 선수가 되는 곳이고. 혹시 못 잡더라도 일단 꽃놀이패를 남겨놓는 거니까 마음이 네. 편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흑이 이렇게 패로 버텼는데 백이 이곳을 잇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흑은 또 지켜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흑이 네. 이곳을 잇고 백이 이었을 때
흙이 막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이현성 선수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아. 예. 이제 뭐 속기로 두고 좀 감각적으로 두다 보면 실수가 네. 나오긴 하는데 사실 지금 둔 수는 형세가 만만치 않거나 그런 좀 형세가 불리할 때는 정말 큰 실수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승패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세가 여유 있는데도 굳이 버틴다든지 최강의 수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만큼 지금 형세는 흙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패를 만들자마자 정말 미세하게 안진원 선수의 그 인상이 잠시 꿈틀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세하지 않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바둑 두다가 이제 저기 아, 네. 그 이현 선수가 실수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진원 선수가 이렇게 아까 조금 전 상황처럼 딱 눈치를 줍니다. 아, 어떻게 저런 수를 또 이런 그 네. 느낌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도 아까 조금 그 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바둑 두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네. 이현승 선수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해서는 안 되는 수를 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안진원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쳐다보고 왜 그렇게 두었지 그런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 이현승 선수도 이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프로필을 작성했는데 겸손하게 두자 그랬거든요. 아, 경솔하게 두지 않고 겸손하게. 예. 근데 전에는 이제 경솔하게 두지 말자라고 적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이번에는 네. 겸손하게 두자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였네요. 네. 그만큼 이런 좀 경솔한 부분만 조금 줄인다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백이 잡힌 건가요? 나갈 수가 없나요? 지금 예. 몇 발자국 백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을 나가다 둬야 되는데요. 잡히는 건가요? 빈축 같거든요. 네. 백이 이거 이을 수는 없고 이제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축의 형태로 몰게 되면 백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다면 네. 뭐 이 바둑은 조만간 바둑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구돌이 잡힌다면 뭐 백도 손해가 커서요. 바둑을 더 이상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조경은 선수가 이제 박석빈 선수를 한번 쳐다봤거든요. 네. 아마 좀 그런 느낌이 아닌지 좀 바둑이 어렵지 않느냐. 좀 그런 느낌이 아는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주 신흥군은 시간도 또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 그렇네요. 일단 나가는 보는데 알고 있죠, 안 된다는 그렇죠. 거. 빈축이에요. 네. 네. 잡혀 있습니다. 보성고의 안진원 선수와 이현성 선수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네,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있는데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바둑도 조금 힘들어졌고 예.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둘 때는 많은데요. 둘 곳이 없습니다. 네. 1분 전입니다. 하변이 모두 흙집으로 굳어지게 되면 여러 군데에 있는 백집을 모두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밀어갔고 근데 지금 시간이 3분 30여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페널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형세 판단을 해보진 않았지만 집 차이는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조경훈 선수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주장이 아마 박석빈 선수일 텐데요. 예, 제가 아까 이제 페어 대국에서 이제 누가 이제 한 명의 주장을 맡게 된다고 예. 하니까 젊은 박석빈 선수가 이제 주장을 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조경훈 너무, 선수가. 네. 근데 나는 못 두니까 너가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형세는 흑쪽으로 좀 기운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더 해보고 싶은 마음,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박석빈 선수 시험은 선수에게는 다섯째 공제입니다. 완전 첫 출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큰 만큼 좀더 수순을 이어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역전될 수 있는 형세는 아닙니다. 도를 네. 그러니까 승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이 초중반까지는 흐름을 뭐 바둑은 잘 짰는데 상대 흑에 대한 공격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곳 공격이 실패가 되면서 흐름이 그렇네요. 흑쪽으로 기울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되게 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의 대가로 좌상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미흡했나 봅니다. 네, 역시 보성고의 페어팀 강합니다.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32강 8경기 1국은 청주 신흥고가 가져갔지만 2국 보성고가 바로 따라잡았습니다. 보성고의 페어팀은요, 뭐 별다른 표정이나 제스처는 없지만 뭔가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을 보니까 네. 이두 명의 페어조, 예, 이 보성고의 페어조가 왜 네. 최강인지를 보여준 한 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 청주고 신흥고의 이두 선수들도 잘 두긴 했지만 지금 한 번의 그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한 점, 특히 상대방 흑이 침입을 해왔을 때 네. 좀 강력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공격의 실패가 결국 패배로 직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강 8경기는 승부 3국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과연 보성고와 청주 신흥고는 어떤 오더를 내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